나도율 이유리 배우님 그리고 시스터즈의 김준 감독님, 김민주, 박정현 배우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작품별로 감독님 배우님 같이 서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잠시 안전한 GV를 위해서 방역을 위해서 장갑을 좀 착용해야 하는 시간이 있어서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앞쪽으로 조금만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 앞에 보이시는 이 오픈 채팅방 QR코드 이용해서 여러분들의 질문 올려주실 수 있거든요. 예, 질문 올려주시면 제가 또 배우님, 감독님께 질문 같이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그 관객과에 대한 진행하는 동안 마스크 착용하고 이야기 진행해야 되는 점 좀 양해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관객분들 극장에서 뵙는데 마스크 쓰시고 뵙게 돼서 좀 아쉽지만 안전한 영화제를 위해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좀 준비가 된 것 같고요. 이쪽부터 그러면 같이 앞쪽으로 좀만 오셔요. 예, 고맙습니다. 네, 자 이쪽부터 우리 프리랜서의 정수지 배우님부터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프리랜서에서 현지 역할 맡은 정수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프리랜서 연출 두소시안입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네. 네, 안녕하세요. 시스터즈 예리역 박정현입니다. 네, 박정현 배우님. 안녕하세요. 시스터즈의 수진 역할 김민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스터즈의 연출을 맡은 김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뉴카우스크 사건의 연출을 맡은 박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같은 작품 재민영 맡은 나도입니다. 네, 같은 작품 아라영을 맡은 유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세 편의 단편 영화 같이 보면서 굉장히 한국 사회에서 우리 청년 세대의 현실들을 영화적으로 옮긴 작품이라서 저도 굉장히 의미가 컸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제가 간단하게 질문 하나씩 감독님, 배우님께 드리고 그리고 관객 여러분들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프리랜서의 손수영 감독님께 먼저 좀 질문 드릴게요. 예, 이야기가 굉장히 독특한 형식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두 사람 어떤 은밀한 모의를 하는 이야기였는데 이 이야기 구상하시게 된 계기를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노래를 술 먹고 약간 답답해서 만들게 됐는데요. 이게 뭔가 원래는 뮤직비디오를 만들려고 했다가 이왕 만드는 거 그걸로 짧은 그거로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대사를 붙이게 돼서 이렇게 이런 형식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네, 이 프리랜서 프리랜서라는 이름의 이 비정규 노동자 굉장히 힘든 삶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야기 구상하시게 된 내용도 좀 같이 말씀 부탁드릴게요. 가사 그 앞에 뮤직비디오 부분에서 나오는 가사가 되게 직설적이잖아요. 사실은 그래 뭔가 배우라는 직업도 어떻게 보면 프리랜서인데 뭔가 어떤 작품으로 보여지기 전에는 어떤 그런 노고들이 잘 드러나지 않고 뭔가 작품 안에 존재하지 않을 때는 약간 그냥 백수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약간 답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수지 배우님께도 질문 하나 드릴게요. 되게 미스터리한 캐릭터입니다. 예, 이 캐릭터에 대해서 좀 관객들에게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 저도 이게 그러니까 노래를 먼저 수영 배우님한테 받고 시나리오를 받았는데 뭔가 그거를 막 정확히 이건 이거지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 혼자서만 생각해서 그 배우님이 생각하는, 감독님이 생각하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름 어떤 중의적인 의미였던 것 같아요. 저도 이 노래를 먼저 들어가지고 약간 제 마음을 대변해주는 노래 같은 거예요. 그래서 되게 재밌게 들었는데 또 시나리오대로 되게 귀엽고 재밌더라고요. 근데 현지는 현지랑 연수는 되게 끈끈한 친구 사이이고 각자 하는 일이 각자 나름대로의 프리랜서이고 네, 현지 캐릭터는 조금
무심하면서 잔인한 어떤 직업군을 가진 그런 네. 캐릭터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연기를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시스터즈의 김준 감독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두 소녀 여인의 이 소녀들의 여인들의 사연이 점점 궁금해지는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이 이야기 좀 구상하시게 된 계기에 대해서 관객분들께 설명 부탁드릴게요. 일단 시나리오는 저희 강소희 작가와 같이 썼는데요. 공동 작가 쓰시는 분이 같이 있었는데 일단 저희는 처음에 두 가지 아이디어가 있었어요. 하나는 도둑이 훔친 물건을 돌려놓기 위해 범행 장소로 다시 돌아온다라는 아이디어 하나랑 다른 하나는 이제 집을 나온 가출 청소년 자매라는 인물 그 설정의 아이디어가 있었고요. 그 두 가지를 합치고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뭐 택배 도둑이 나오고 또 가출 청소년이 나오고 가출 팸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점점 이렇게 확장되고 발전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시스터즈의 두 배우님들께도 질문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감정적으로 어려운 캐릭터이기도 하고 또 김민주 배우님 같은 경우는 액션이라고 해야 될까요? 오토바이를 타는 이런 연기도 했어야 되는데 이 캐릭터 연기하시면서 좀 인상적인 기억들 얘기 좀 부탁드릴게요. 김민주 배우님부터 먼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아무래도 제목이 시스터즈다 보니까 언니인 수진으로서 동생인 예리를 빼놓고 얘기하기가 어려운데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 중에 하나는 워낙 혼자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터득해온 친구라서 사실 안다고 생각하지만 모르는 것도 많고 더욱이나 모르는 부분은 이제 동생인 예리에 대해서 예리를 뭐 위하는 마음이나 애정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어떤 따뜻한 방식으로 표현할 줄 모르는 친구였다는 거. 그래서 예리를 끌어내는 장면들도 많고 그런 장면들이 이제 수진의 입장에서는 좀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네. 보통 동생을 대하는 방식들하고 조금 달라서. 네. 네. 그래서 그 언니의 행동들이 오히려 되게 더 가슴 아프게 느껴진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시스터즈의 우리 박정현 배우님도 캐릭터에 대한 소개 같이 좀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연기하셨는지 연기하시면서 인상적인 순간들 설명해 주세요. 예리는 일단 불안감을 항상 느끼는 친구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렇게 연기를 하고 언니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한 불안감 이런 거를 중심적으로 연기를 하려고 했고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그렇게 언니한테 불안감을 느끼다가 우리 후반부에 이제 언니가 처음으로 손을 내미는 그 장면에서 뭔가 불안감이 해소되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늦가을 습격 사건의 박지우 감독님께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상적인 이야기였다가 또 반전의 드라마가 있는 작품인데요. 이 이야기 어떻게 구상하시게 되셨는지 계기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이 이야기는 제가 예전에 촬영 알바 같은 거를 할 때가 있었는데 네. 그럴 때 종종 돈을 떼어먹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경험에서 처음 쓰게 됐고 그러면서 어쩌면 다 같이 연대해서 돈을 받을 수도 있었는데 어떤 뭐 각자의 사정으로 연대할 수 없고 이렇게 싸워야 되는 장면들을 생각해서 만들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늦가을 습격 사건의 나두율 배우님께도 캐릭터에 대한 이야기 좀 들려드릴게요. 연기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공감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했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이 캐릭터 연기하시면서 어땠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굉장히 어리숙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자기가 일한 것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근데 이게 굉장히 사회적으로 불합리한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권리를 위해서 열심히 싸우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현재 대한민국을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의 자아상이 아닐까 크게 좀 오버해서 듣고 되면 이런 느낌을 가지기도 했는데요. 네. 촬영장에서 임할 때는
20대 초반에 많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제 20대 초반 그때도 대학교를 다니기 위해서 자취를 했었고 그 월세를 갚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지냈던 시간들을 많이 생각했고 저는 감사하게도 임금을 제때 받았지만 그 제 동생이 그때 좀 떼먹인 돈이 있어가지고 좀 동생을 많이 참고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굉장히 슬픈 일이고 웃으면 안 되는 일인데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또 공감 되게 많이 가네요. 예, 그리고 또 이유리 배우님도 캐릭터에 대한 소개 같이 부탁드릴게요. 네. 연기하시면서 어땠는지. 예. 저도 이 나태호님이랑 비슷한 생각으로 우리 사회의 젊은 청년들이 직면한 문제를 대변하는 인물이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우선 전반적으로 그런 걸 표현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득권자와 그러지 못한 자와 가지지 못한 자와 가진 자가 나누는 부분에서 그 기득권자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그것에 대항을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해서 좀 좌절감을 많이 느끼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찾아오는 어떤 씁쓸함 같은 것들을 좀 생각을 하면서 연기를 했고 연기할 때는 제 캐릭터도 물론 있었지만 상대 배우들이랑 좀 조화롭게 잘 연기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상대 배우분들한테 많이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되게 이야기를 사실 각 편당 오래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작품들인데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관객 여러분들께서 올려주신 질문들 중에 각 영화별로 질문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프리랜서에 대한 질문들 다양히 올라오고 있는데요. 굉장히 독특한 구조가 인상적이다 라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또 슬레이트를 거꾸로 처음에 연출하신 그 이유에 대한 이야기도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같이 좀 설명 부탁드리자면 손수연 감독님께서 첫 연출이신데 연출하시면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아니면 어려웠던 순간이나 너무 행복했던 순간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슬레이트는 이제 보통 처음에 칠 때는 제대로 치는데 이제 극이 끝나고 나서 엔드 칠 때는 거꾸로 뒤집어서 치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 첫 번째 질문이 뭐였죠? 네. 뭐 전체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이 첫 연출에 대한 이야기. 네. 저 지금 GV 처음 너무 떨려가지고 치는 거죠. 아들만을 네, 되게 잠을 못 잤습니다. 그 연출할 때도 잠을 못 잤고요. 지금도 너무 떨리는데 네, 현장에서 너무 제 뜻대로 되지 않아서 너무 속상했던 것도 있었고 뭔가 그냥 연기만 할 때는 표정을 감독님께 많이 부렸던 것 같은데 네, 제가 이제 그럴 수 없는 어떤 역할이다 보니 되게 힘들었지만 네, 스태프분들이 배우분들도 같이 열심히 도와주셔가지고 네, 행복하게 촬영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시스터즈에 보내주신 관객 질문 좀 답변 부탁드릴게요. 감독님께 같이 들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영화 굉장히 재밌게 잘 봤다고 이야기 남겨주셨고요. 이 영화 속 엔딩 이후의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라는 질문이 시스터즈 최부님이라는 아이디를 가진 관객분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네, 영화에 담기지 않은 영화 이후에 이 소녀들은 어떻게 살았을 것 같은지에 대한 이야기 듣고 싶습니다. 일단 엔딩에서 저는 중요한 거는 이제 수진의 변화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비록 마지막 엔딩 컷이 결국 그 자매가 새로운 집을 구하지 못하고 여전히 그 가출뱀 숙소에서 그렇게 지내면서 끝나는 게 되게 좀 슬프고 약간 연민을 자아내는 게 있지만 저는 근데 변화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먼저 이제 언니가 그 동생
동생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자신이 사실은 동생을 되게 보호하고 케어하고 뭔가 이렇게 한다고 생각했지만 결국은 동생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파괴하고 있다는 걸 깨닫고 새로운 삶을 어떻게든 그 이후에 할 거라고 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뭔가 새로운 변화가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배우님들도 이 엔딩 이후의 삶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여전히 고군분투하고 아등바등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감독님 말씀하셨듯이 일련의 사건들을 겪으면서 어떤 변화가 분명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또 우리 예. 저는 뭔가 여전히 앞으로도 그렇게 좀 힘들게 살아갈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주 먼 미래에는 좀 바뀔 수 있더라도 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늦가을 습격 사건의 박주호 감독님께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북북북이라는 관객분께서 이 무라카미 하루키의 깜깜의 습격 사건과 약간 제목도 그렇고 여러 가지 구조나 서사 주제가 조금 비슷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어요. 네, 그 제목은 네 거기서 따온 게 맞습니다. 네. 원래는 이게 저희가 여름에 찍을 생각이어서 한여름밤의 꿈이었는데 네. 저희가 촬영만 잡으면 태풍이 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밀리고 밀려서 네. 늦가을에 찍게 됐고 제목도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늦가을 습격 사건의 배우님들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이님이 늦가을 습격 사건 굉장히 재밌게 보셨다고 하시면서 이 두 사람이 만약에 그 지금 참석하지 않으신 어떻게 보면 반전의 주인공인 배우님의 어떤 주도대로가 아니라 두 사람이 되게 과격하게 만약에 사장에게 요구를 했더라면 이야기가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라는 질문을 좀 해주셨는데 배우님들은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왜 그들은 영화 속에서 그렇게 좀 뭐랄까요 더 격하게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았는지 왜 따라갈 수밖에 없었는지 그런 선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좀 궁금했습니다. 네, 나두열 배우님. 분명히 노동청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하라고 하고 법으로 체계가 잘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에서 못 받는 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했고 네. 그분들의 목소리를 대변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분명히 그런 분들은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최대한 그 마음을 담아서 감사합니다. 이유리 배우님. 그런 생각까지는 사실 못했던 것 같은데 지금 그런 질문을 듣고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 어떤 권력에 대해서 대항할 마음조차를 사실 안 갖는 게 무기력함 같은 게 좀 몸에 배어있는 느낌이 네. 저한테도 조금 있었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사실 그런 것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정말 아라랑 재민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었다면 사실 바뀌지도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관객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정말 영화 찍을 때 없었던 질문들이 같이 생기면서 되게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는 프리랜서의 정수지 배우님께 질문 하나 드릴 텐데요. 정수지 배우님이 연기한 이제 캐릭터가 뭐라고 돼 귀속말로 어떤 계획을 설명해 주는 장면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없었는데 혹시 정수지 배우님께서는 그 계획이 어떤 계획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연기하셨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때 대사가 있었죠. 대사가 있었어요. 지금까지는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앞으로 할 거라서 걸릴 일이 없어. 이런 어떤 느낌의 대사가 있는 걸 했었던 것 같아요. 감사.
감사합니다. 그러면 시스터즈에도 지금 하이님이라는 아이디 쓰신 관객분이 질문 하나 주셨는데요. 이 동생이 계속 아주머니의 생존을 걱정하다가 실제로는 굉장히 좀 대폭력적인 모습을 또 보여주기도 했었잖아요. 그 어떤 연기, 그 상황에 대해서 배우님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좀 궁금했습니다. 동생은 왜 그런 선택을 했었을까? 뭔가 언니가 그렇게 오토바이로 먼저 떠난 후에 그 집으로 혼자 돌아오면서 정말 많은 경우의 수를 생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언니는 정말 최악의 상황이지만 그 중에 가장 최선인 건 그 사람이 정말 죽어있는 거다라고 이미 예린이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핸드폰이 막 울리고 그 사람이 일어날 듯한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예린은 생각이 정리되기 전에 몸이 먼저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생각들을 이전에 다 정리를 하고 왔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준비된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관객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리면서 인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이 작품이 이제 관객들에게 어떠한 이야기로 좀 남았으면 좋겠는지 감독님, 배우님 여러 가지 생각 있으실 것 같습니다. 계속 이쪽부터 시작했으니까 이번에는 늦가을 습격사건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네, 이유리 배우님부터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이 영화가 관객들에게 어떻게 좀 남았으면 좋겠는지, 그리고 이렇게 극장을 찾아주신 관객 여러분들께도 감사 인사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시국에 이렇게 보러 와주셔서 우선 너무 감사드리고 좋은 시간 좋은 시간이 된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한 마음입니다. 네. 그리고 늦가을 습격 사건이 아까 질문을 주셨던 것처럼 기득권자, 기득권자와 다들 다 기득권자 그러지 못한 자를 약간 다뤘는데, 네. 이 안에 있던 그 내 사람이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되게 무기력하고 좀 그런 현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희망적으로 잘 살았으면 좋겠다,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도유 배우님. 저는 약간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공기와 같은 게 희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공교롭게도 이 영화를 찍고 나서 작년에 뭐 대형 프로그램에서 아이돌을 뽑는 프로그램에서 조작 방송이 일어났었습니다. 그 기회가 박탈당했던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은데,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다는 작은 영화지만 큰 바람을 꿈꿉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관객 여러분들께도 감사 인사 한마디만 부탁드릴게요. 나둘배님. 네. 예, 앞에서 유리 누나가 말씀해 주셔서 저는 깜빡했는데,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영화를 사랑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나중에 네, 박주혁 감독님. 네, 우선 뭐 25회 영화를 보러 오신 관객님들 감사드리고요. 이 영화가 많이 부족하지만 이거를 보신 관객님들이 재밌게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영화 속에서는 어쨌든 다 행복할 수 없었지만 저희가 뭐 불행한 사람 없이 다 행복한 세상이 왔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주 감독님께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시스터즈의 김준 감독님. 네, 일단 마찬가지로 코로나로 이렇게 좋지 않은 상황인데도 여기 와서 이렇게 보러 와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일단 여기 저희 그 참여해주신 스태프들과 또 이렇게 배우들 오셨는데 진짜 너무 감사하고요. 사실 제가 만나봤던 스태프들 중에 좀 최고였거든요. 그래서 진짜 감사하다는 얘기 전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 영화는 무엇보다 단편치고 30분이 넘어가니까 조금 긴 편인데 목표는 그거였어요. 그냥 30분 동안 관객들이 한눈팔새 없이 그냥 쭉 집중해서 봤으면 좋겠다 였고 그렇게 봐주시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그거 네 감사합니다. 시스터즈의 김준검 님께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엔 김민주 배우님 많은 사람들이 결국엔 누군가를 혹은 서로를 붙잡은 채 세상을 살아간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영화 내에서 수진하고 예리도 서로 나름대로 서로를 붙잡고 현실 속을 살아가는데 보신 관객 여러분들이 뭐 공감이든 위로든 여러 교차하는 마음이나 감정들이든 많이 감각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민주 배우님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정현 배우님. 네, 일단 영화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수진이랑 예리를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손수연 감독님. 네. 네, 그 코로나인데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마스크 끼고 하는 집이 네, 새로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이야기로 시작했지만 개인적인 이야기였던 만큼 이렇게 각각의 개인에게 뭔가 조금의 위로라도 됐으면 좋겠고 네, 이 영화를 그냥 있는 그대로 마음대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손수연 감독님 박수 부탁드리고요. 정수지 배우님 영화 속의 현지랑 연수가 잘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현실에서의 현지와 연수가 분명히 다 있을 텐데 잘 지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그냥 아주 개인적으로는 이 노래랑 이 작업, 이 현상을 되게 좋아했고 원래 수연 배우님 팬이기도 했고 그래서 같이 해서 좋았는데 이게 되게 피식피식 그냥 일상에 생각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좋은 기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화가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우리 판타스틱 단편 걸작